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유망 종목을 발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대 투자증권 도곡역 지점에 하진태 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제가 앞서서 조금 이야기했던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2.4%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특히나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상당히 나왔는데 코스닥 중소형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과연 오늘의 반등의 시장이 끝난 것이냐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네. 일단 뭐 아직은 그렇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본다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입니다만 락앤락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락앤락에 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신경질적 매물이 한번 나왔었죠. 그게 먼저 하한가가 또 들어가고 가장 큰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M이었을 겁니다. 개장 초에 바로 하한가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굉장히 분위기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 전날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는 월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회사들조차도 이거 전부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투매성 물량이 나왔고 거기에 기관이 상당히 한몫을 해줬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0월달 같은 경우에 기관이 코스닥을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3,600억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 600억이 되는 상황, 그러기에 이제 뭐 종가까지 해서 630억 정도가 됐고 외국인도 2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매수세가 실종을 해서 조금만 팔아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 시장을 어느 정도 견인을 해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일부는 있을 텐데 너무나 무자비하게 조금 매도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시장을 완전히 속된 말로 판을 엎을 거가 아닌 다음에는 좀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동업자 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좀 시켜드리는 그런 바위가 되겠고요. 거기에 또 삼성의 시안공장의 2차 투자를 좀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관련주들까지 폭락이 나왔었죠. 뭐 AP 시스템이나 SNU 같은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일부 기관 로스컷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8시 10분에 첫 시세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겁이 나셨을 겁니다. 하한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어제까지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이제 효과의 결과일 것이다.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이제 개장이 다가오면서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근데 끝났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퀘션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또다시 개인 신용 물량에 대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부분인데요. 실적이 좋은 것까지 같이 빠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쪽 완화를 축소로 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가져가겠지만 길게 놓고 본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된다. 또다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것은 늦다라는 판단에 일부 좀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펀드에 대해서 개인들도 물론 환매를 요구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신권 외에도 굉장히 많이 물량들이 전체적인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거래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종목 변경 그리고 시장 변경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투매는 또다시 투매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겠지만 안 좋은 종목에 대한 코스닥이 아니라 좋은 종목은 이제 선별해서 좀 하락의 속도 또는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지수대에 대해서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두면서 추가 하락 시에 매수 전략이신 거죠?
네.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한 한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특히나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으로 따진다면 자동차 관련주와 IT 부품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시리즈로 인해서 하이엔드급이라고 그러죠.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한풀 꺾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그런 그 중간 미들급이나 로엔드급 그런 이제 이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런 이제 중저가 폰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굉장히 더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특히 내년도에 전망이 밝은 종목들이라면 시장에 상관없이 저점으로 내려갈수록 하되 당연히 일별로 분할을 해서 사셔야 됩니다. 1단위 분할, 그것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다시 투매가 나오면서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일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억울하게 계속 빠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에 좀 주춤했습니다. 3분기에 주춤한 이유는 렌즈에 관련돼서 갤럭시 시리즈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2분기, 3분기가 매출이 조금 감소를 했던 영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신공장 가동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나름대로 영업이익률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분기가 12%대가 나왔기 때문에 양호한 부분인데 고화소폰이죠. 800만 화소 그러니까 8메가와 13메가의 물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 쪽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08년도에 80%대에 이르렀었는데요. 그것이 많이 줄어서 50% 초반대로 갔다가 작년에 60%로 또 다시 올라왔죠. 그게 내년까지는 이제 58%대로 감소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것이 감소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업종 다각화가 된다. 이제 사업 다각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있죠. 블랙박스 쪽에 자동차용 렌즈가 3분기부터 크게 성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한 대당 최근에는 이제 전방만 하다가 후방과 측면까지 해서 어라운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당 카메라의 채용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매출이 7월 달에 저점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기 실적은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별로 보게 되면 모바일용 렌즈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용 렌즈가 33%, 그리고 LED 광학 렌즈가 17% 정도 되고 있고 12월 정도에 피코 프로젝트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사업은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되고 자동차용 카메라 렌즈의 성장이 좀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2,200억 정도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48% 정도에서 작년 대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270억 그래서 82%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퍼가 대략 8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7배 정도로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이후로 4분기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무엇보다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쭉 보니까 세코닉스 역시 코스닥 종목이니까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 어제 사자에 나섰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어제는 순매도였지만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지시죠? 네, 또 요새 점수 매기기 제가 참 좋아해졌죠. 예. 실적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 분기 효과가 노려진다라고 해서 실적은 당연히 양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을 최근 1개월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기관이 35만 주, 외국인이 13만 주인데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매수에 다수 자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많이 나타났다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
종목을 고른 이유가 어제 6%대 하락을 했죠.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의 추가 반등에서는 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60일, 120일, 200일이 모여 있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 2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2만 5천 원을 살짝 하회를 했었죠. 한옥가 밑으로 내려가갖고 2만 5천 원 정도면 적정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거기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두 안 사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2만 3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을 짜보면서 관심주로 세코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대 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